안녕하세요,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. 안산 선부동에서 신당을 모시고 있는 꽃돌렁입니다. 자, 이번 시간에는요, 기해년의 6월달 소띠분들 6월달 운세를 봐드릴 건데요. 우선 정축생, 23세 정축생 운들부터 봐드릴게요. 정축생 분들은 나이가 이 취직을 하시거나 이제 대학을 다니시거나 그러실 분들인데, 이분들은 솔직히 조금 취직운이 조금은 살짝은 좀 적게 들어오는데, 시험 보시는 분들은 운수가 조금 괜찮게 들어오세요. 근데 삼재라고 해서 뭐 다 나쁜 삼재는 아니거든요. 이분들은 6월달엔 취직운수는 조금 살짝 적게 들어와요.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열심히 하셔서 잘 되셨으면 좋겠고요.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은 공부를 조금 더 열심히 하시면 좋은 성과가 나타날 것 같아요. 그리고 잘 하셨으면 좋겠고, 이제 35을축생 분들은 사실은 조금은 건강되는 운세예요. 6월달이면 이제 사고수가 살짝은 비쳐요. 사고수가 비치고 이런 시비송사나 이런 게 조금 비치니까 조심히 하셔서, 이 소띠분들이 또 이게 고집이나 이 본인 주장들이 되게 세신 분들이 많아요. 그렇기 때문에 6월달에는 조금 차분해지셔야 돼요. 안 그러면 이 관제나 잘못한 이런 걸 조금 엮일 수가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서 넘어가셨으면 좋겠고요. 이제 47 개축생분들은 이분들은 조금 괜찮아요. 이 7세 성주운이 중년 성주운이 들어온 데다가 소띠라고 아까 말했듯이 이제 다 나쁜 삼재가 아니고 이 삼재를 풀어내시고 이 성주운을 받으시면은 복삼재로 가시는 경우도 있어요. 이분들은 문서를 새로 잡는다던가 하나를 더 벌리신다던가 그런 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성주운을 잘 잡으셔서 잘 하시면 성부를 볼 것 같으니까 잘 하셨으면 좋겠고, 이제 59 신축생 분들은 23살 정축생 분들하고 마찬가지로 이 재물운이 조금 흐릅니다. 이분들은 그리고 집안에 상문이나 이런 게 조금 따라 들어올 수가 있어요, 올해. 그러니까 6월달에 이 건강운 같은 것도 조금 챙기셔야 되고, 이분들은 재물을 조금 아껴놔야 돼요. 사고 싶다고 이것저것 막 사시면은 여기저기 조금 감당 안 되는 돈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6월달에는 조금 조심하셔야 됩니다. 재물을 조금 아끼셔야 돼요. 잘못하면은 여기저기 많이 새나가는 운이 있고, 건강으로다가 조금 쓸 운이 있으니까 조심하셔서 이 관리도 조금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고, 이 대수대명이나 이런 거를 하셔서 그리고 보험 같은 거를 많이 넘으셔도 이 탈 운이 있으니까요, 이 잘 하고 넘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. 자,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만 하고요, 다음 시간에는 이제 더 재밌는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